안녕하세요. 요리를 좋아하는 효성이에요. 지난 아이들과 감자캐고 호작으로 옥수수를 심었는데요. 옥수수 일찍 심은 농가에서는 벌써 수확철을 맞이했는데요. 저희 옥수수는 8월쯤 수확 예상합니다. 벌써 옥수수 심은 지 16일 지나 옥수수 추비합니다. 1차 추비는 파종 후 한 달쯤으로 무릎 반 정도 자라 겨순이 나오기 시작할 때 겨순 제거와 함께 추비를 하면 되고, 2차 추비는 옥수수 꼬리가 나올 때 추비하고, 3차 추비는 수꽃 필 무렵 추비하면 된다고 해요. 1차 추비로 비료는 복합비료로 슈퍼 21로 NPK가 21, 17, 17 비율로 들어있는 복합비료로 남편이 인터넷으로 주문했어요. 옥수수 추비는 비오기 전날 웃거름 주며 따로 물을 주지 않아도 되니 저희는 비 소식 전날 선택해서 웃거름을 합니다. 복합비료는 작물과 작물 사이에 구멍을 10cm 이상 파고 복합비료를 한 줌 넣어주는데요. 작물과의 간격을 10cm 이상 띄우는 것은 뿌리에 닿지 않게 넣어주기 위해 10cm 간격을 줍니다. 옥수수 영양분이 많이 부족할 것 같아 알맞은 시기에 잘 넣어준 것 같아요. 앞으로 쑥쑥 잘 크길 기대하며 옥수수 옆에서 자라고 있는 잡초를 제거합니다. 감자 캐고 호작으로 심은 옥수수 1차 추비를 마치며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연 파맹국 사랑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